오늘은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백양산을 가볼 건데요. 출발지는 성지곡 유원지 어린이 대공원이죠. 이렇게 만남의 강정으로 올라가서 다음에 매봉이 초소, 그다음에 불령 쭉 가시다 보면 백양산이 나옵니다. 백양산을 찍고 그다음에 예진봉, 그다음에 운수사로 내려가서 이렇게 정보대학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구포시장까지.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거리는 8.5km 약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5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 산에 가서 일용할 양식들입니다. 김밥, 곰탕면, 무파마, 햇반, 그리고 제식량 누룽지. 누룽지 최고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요즘 유튜브가 하도 발달이 돼 있어서 우리 한번 보십시오. 구독, 이번 좋아요, 장소는 알림 설정 와이셔 큐처로 이걸 화면입니다. 누르렵니다. 다음은 화전 초등학교. 이번 정류장은 연제 공영버스 차고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진구입니다. 밑에는 연제구. 진구로 넘어가죠. 초봉영차고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300m 좌회전하면 부산시민공원, 우회전 어린이대공원 다 왔습니다. 도서관 팻말 보이시죠? 우회전하면 도서관입니다. 지금 몇 시야? 여기는 시간이 안 나오는데요. 자, 여기가 시립도서관. 예전에 여기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뭐 자격증 딸 때도 여기 오고, 여기 식당이 밥이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 대공원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일로 내려가자. 일로 내려가면 돼. 뒤에 차 옵니다. 조심하세요. 공영차고지에서는 한 5분만 걸어 오시면 어린이 대공원에 도착합니다. 벌써 산 능선이 보이시죠? 오늘 저리로 올라가서 능선을 타고 백양산까지 갈 겁니다. 여기가 오늘의 출발지 어린이 대공원 입구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한 35년 전에 여기서 소풍 왔을 때 이렇게 소풍 왔을 때 여기서 모여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죠. 이렇게 예전에 이 자리가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일로 가도 길이 나오죠. 저 위에 어린이 회관 쪽. 저희는 왼쪽으로 더 파크 동물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야, 옛날 생각나네요. 이 자리가 놀이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동물원 입구입니다. 동물은 여기 없어졌어. 지금 일로 계단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로 오지. 일로.
이런 데크길이 멋지죠? 계속 데크길입니다, 여기. 좌측에 일로 가도 길이 있고, 이리로 가면 데크길. 길은 정말 편합니다, 여기. 나무 보십시오. 야. 산에는 항상 까마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성지곡 유원지입니다. 이렇게 멋지죠? 여기 일제시대 때 여기 인공적으로 만든 이제 식수로 쓰는 물을 여기 가둬놨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이리로 가시면 바람 뽀개가 나옵니다. 단감동. 네, 저희는 이리로 안 가고 저쪽 반도 쪽으로. 네, 국민학교 때 한 37년 됐나요? 여기서 그림 풍경화 사생대회를 했습니다. 참 멋지죠? 저수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어리리 도공원에서 20분 정도 올라오니 삼거리 휴게소 가버립니다. 여기. 여기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만남의 숲으로 갈 건데요. 1.2km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만남의 숲 가는 거는 되죠? 여기 올라가면 편백나무 숲이라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냄새도 너무, 향기도 너무 좋고.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산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바람고개 단감동 방향입니다. 우리는 우측으로, 만덕고개 쪽으로 올라갑니다. 안 갈 거야. 850m.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그냥 보십시오. 오늘 또 날씨가 좋습니다. 간만에 좋은 뷰가 나오겠습니다. 아, 현이치가 여기 이 표시라고. 아, 그렇네. 에서 일로 올라가지고. 그렇지. 이리로 가시면 됩니다. 이리로. 네가 손 좀 작으니까 해봐. 만덕고개로 가시면 여기로 나오고 우리는 만남의 숲으로. 이렇게 내봉이 초소를 지나서 부를령 그 다음에 주지봉 없는데요. 이렇게 중앙고지 백양산 정상 와. 여기까지 가서 헬기장 구경하고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예진봉으로 이렇게. 와, 너무 얄미운데. 자, 여기가 약수터입니다. 만수정 약수터. 여기서 물 좀 먹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편백나무 숲입니다. 엄청나죠? 야, 멋집니다, 여기. 전부 편백입니다. 중간중간 소나무도 있고, 자작나무도 있습니다. 야, 엄청나게 좋습니다. 야, 뛰지 마라, 걸어온나, 힘들다. 여기 와서 걷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치유가 되겠습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야, 여기가 만남의 숲, 만남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백양산이 보이네요. 2.65km. 풀테링을 거쳐서 백양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길을 돌아보시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시면 백양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에요. 네. 만남의 광장부터는 경사도가 중상입니다. 계속 이렇게 오르막이 나옵니다. 또 데크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길을 돌아보겠습니다. 아직 안 보자. 자, 여기도 금샘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5분만 올라가시면 매봉이 내동이 됩니다. 여기가 매봉입니다. 매봉이 598m 매봉이 이름도 약올립니다 지금. 야, 자, 저기 고단봉에 앞에 상계봉 쫙 돌려보겠습니다. 자, 동네가 보입니다. 저기 센텀 보이시죠? 센텀. 저기가 아마 불울령인 것 같습니다. 저기. 아, 불울령. 자, 여기가 불울령입니까? 발음도 안 됩니다 지금. 돌탑인데. 어휴. 멋집니다. 휴. 만덕이 다 보이고, 철탑, 저기 한영동, 양산, 낙동대교까지 다 보입니다. 고포. 멋집니다, 여기. 대저로 해서 김해까지 다 보입니다. 저기, 또 나아가서 영지 신도시까지 다 보입니다. 자, 부릉령 616m 태태 여기 있네. 불태령 이렇게 데이트로 사용하겠습니다. 아! 이 배경상 1.3km 여기 나무감탑 이정표에 좌측으로 아까 우리 1시간 전에 올라왔죠. 만남해수 그리고 우측으로 백양산. 자, 여기 백양산이 보입니까? 여기는 예전에 무당집 같습니다. 무당집. 자, 자, 돌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밑에 가는 사람 맞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는 벚꽃이 이제 피었습니다. 이 벚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엄청 멋있습니다. 야. 줄줄 사이에 벚꽃이 아직 있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4월인데 있네요. 3월에 피는데. 자, 백양산 가는 길은 한 그늘에, 나무 그늘에 소나무가 진짜 전설의 고향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소나무가 아름답습니다. 여기 여기서 밥을 먹을까요? 네! 목바마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시 반 정도 됐죠. 지금 올라온 지 한 2시간 넘었어요. 이거 좀 잡아라, 목바마. 자, 이제 점심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좋죠? 원래 제가 몸무게가 거의 한 100kg가 나갔었는데, 살을 한 20kg 정도 뺐습니다. 산을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올라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산을 뛰어 올라와도 힘이 안 됩니다.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빼고 운동으로 안 빠집니다. 체중은 식사 조절을 하셔야죠. 안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고. 야, 여기는 제주도의 송악산 길 같습니다. 송악산.
멋집니다. 이들 봐도 멋있습니다. 부를령, 부를령이 보이죠? 여기 중봉 가는 길입니다. 나왔습니다. 중봉에서는 또 어떤 뷰가 펼쳐질까요? 중봉이랍니다. 중봉. 이야. 구포 보이시죠? 저기 낙동대교 구포대교까지 저기 고당봉 고당봉이 보입니다. 동네 센텀 멋있습니다. 자, 부를령에서 중봉까지 한 10분, 12분 그렇게 걸립니다. 백양산 중봉 613.2m. 여기 따로 팻말이 없는가요? 중봉 여기 끝입니다. 중봉은 중봉도 경치가 괜찮은데 비석을 좀 세워주시지 너무 초라합니다. 안 그래 대게마 비석이 없습니다. 중봉은 자 올라가는 길이 또 험합니다. 여기 비탈길이 심합니다. 백양산 가는 길 사량도가 또 생각이 나는군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통영의 사량도. 자 여기가 백양산입니까? 나왔습니다. 성지구 유원지에서 바람고개 가이드는 바람고개였는데 뒤로 내려가면 바람고개 월드컵 경기장이 보입니다. 센터까지 사직포 동네 저기 상계봉에서 파리봉을 거쳐 고단봉까지 다 보입니다. 산신도시 저쪽은 명지 음궁 김해 공항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가 백양산 대공원에서 한 2시간 올라왔죠. 좌측으로 예진봉 700m. 네. 저기 예진봉 보이죠? 백양산에서 예진봉 가는 길입니다. 봉과 봉 사이에는 이렇게 내리막 오르막이 반복이 됩니다. 넘어진다. 여기가 헬기장입니다. 헬기장 뷰가 더 좋죠. 백양산보다 H 헬기장 밑에가 단감동입니다. 단감동 저기 센텀 보이시죠? 센텀 자 북항영도 자 센텀 자 여기가 예진봉입니다. 예진봉 자 운수사로 내려가겠습니다. 운수사 엄마 잘가
저기 돌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 돌계단길을 한 20분 정도 내려오시면 이런 길이 나옵니다. 많이 깔렸네요. 근데 길이 좋습니다. 어디 운수사요? 예. 운수사 여기서 한 10분만 가면은 운수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운수사는 절인데 배강터널 부근에 있죠. 아, 좀 더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이 보이네요. 간판도 보이고 이정표. 백양산 정상. 지금 올라가면 한 몇 분 걸리겠습니까? 한 40분 걸리겠죠? 예. 오르막길이니까. 네, 구포, 북구. 그리고 직진길은 운수사, 모라삼동. 정자에 좀 쉬었다 갈까요? 다리가 꺾인답니다, 지금. 엄마가 일로 내려오자고 했다. 아, 다리 무거웠다. 아, 운수사. 아! 통증이 나네. 일로 가면 운수사입니다. 아, 정자 밑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연인데? 이렇게. 엄마, 최고야, 아니야? 야, 이 돌은 어떻게 옮겼을까요? 그러게요. 야, 궁금합니다. 그래, 여기 그래, 몰라요. 그때 손이 안 이 길로 조금만 가시면 운수사가 나옵니다. 어땠어요? 자, 고요한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자, 멋집니다. 자, 운수사를 좀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불을 하시면서 타종을 하십시오. 보시양. 아, 운수사에서 바라본 낙동강. 야, 차가 한 100여 대 됩니다. 여기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운수사 대웅전. 아, 여기가 운수사 대웅전입니다. 운수사 대웅전. 여기는 해우소입니다. 아, 운수사를 거쳐 운수사 내려와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진해물을 건너 이렇게 쫄쫄쫄 진해물을 건너서 돌탑을 지나 이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돌탑인데 누가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천원을 놔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염주도 이렇게 놔둘 것 같네요. 염주 놨던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도 놔뒀고. 아, 완전 여기 둘레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구포입니다. 구포. 구포. 시연아 무슨 대학교를 했지 아까? 무슨 부산 전문대? 부산 정보대. 정보대야? 하여튼 대학교가 나옵니다. 우리 시연이는 인사도 잘해요. 어디 가서 사랑받겠습니다. 인사겠다. 그냥 인상력 없어서 큽니다. 산에 올라오면 산길이 좋습니다. 산에 올라와서까지 찻길로 내려가면 그거는 등산이 아니죠. 힘들어도 끝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왕 올라온 거 아빠도 참고 내려가야 됩니다. 도시가 보입니다. 도시가 다 왔습니다. 계단 보십시오. 계단 일로 잘 온 것 같습니다. 그치 시연아? 예. Yeah. 멋집니다. 뷰 좋죠? 무릎이 아프답니다, 지금. 내려오는 이 구포삼동.
주민센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마을버스 다닙니다. 마을버스 169번이 여기 옵니다. 169번 이렇게. 어휴, 저 버스 오네. 160번. 버스가 있다. 버스가 와, 집에 박혀있네. 이게 어떻게 한 걸까? 앞에 뗐나? 없어네, 없어. 169-1. 아, 이렇게 마을이 보이고 한 30분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굉장히 멀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구포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중에 굉장히 크죠, 여기. 국포시장이 아직도 5일장입니다. 5일장. 우리는 오늘 족발을 사러 왔습니다. 인간의 족발. 인간의 족발. 응? 아, 이 집에 족발이 맛있습니다.